프리미어에서 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좀 배우고 계신데요. 자막으로 많이 써먹는 타입 도구에 응용할 수 있는 예, 바로 타입 2를 이용해서 멋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하하하 호호 키키키 예, 이런 뭐 등등의 마음이 두근두근 이런 거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타입 도구를 이용해서 글씨를 써주시고요. 저 그냥 아하하하라는 몇 자만 써봤습니다. 자,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죠. 예, 글씨. 그래픽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레이어 구조에서 제가 하나만 썼어요. 하나만 써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중앙정렬. 중요한 건 이게 글씨 크기고요. 예, 그래서 글씨 크기가 아닌 스케일을 건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스케일입니다. 이게 스케일. 이거는 글씨가 31픽셀 정도 되는데, 이러면 31픽셀이지만 제가 억지로 130 몇 배를 늘리는 거예요. 요거는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는 100%가 제일 좋겠고요. 글씨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만 해주시고, 글씨 크기에 상관없이 중앙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런 느낌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것만 준비가 되시면 되고요.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바로 이펙트 컨트롤스 그 창이 필요하겠죠. 제가 화면 이동을 위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창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앞에 배우셨던 분들은 여기 있는 예, 모션, 오파서티, 타임 리매핑. 지금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펼쳐지는데 이거는 현재 제가 처리하고 있는 이 그래픽스 환경에서 이 자체에 관련 있는 내용들이고요. 바로 타입 도구로 작성한 애들은 바로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는데 이미 유사한 기능이 갖고 있으니까 이 항목은 접어주시고요. 스케일의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처음부터요. 저는 글자가 등장할 때부터 아니면 약간 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 방향키 한두 키를 누르시면 약간 뒤로 두 프레임, 이 프레임 뒤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스케일의 변화만 원하신다. 그럼 스케일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키프레임이 생성된 거 확인. 약간 뒤에다가 현재 100%로 되어 있는 값에 두 배, 200%를 줘볼게요. 엔터. 자, 여기 키프레임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죠. 화면에서의 변화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자, 원래 크기로 놓고 보여드릴게요. 예, 과다하지만 두 배 정도로 커지고 있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키프레임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 뒤에 유사한 시점에 놓으시고요. 너무 붙여있는 것보다는 비슷한 거리 컨트롤 V 키프레임이 복사가 되죠. 그러면 두 번 보실까요? 100%였던 대상이 200% 되고 그 다음 100%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200 되는 장면이 연출되고 역시 이러한 느낌으로 복사를 해서 유사한 패턴이 되도록 뒤에 붙이게 되면은 화면에서는 하하 호호호 호호호 하는 장면이 마치 예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느낌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글자가 여기저기서 웃어 넘친다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되겠죠. 예, 지하철의 어떤 예, 웃음소리. 자,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접히면 키프레임들은 위에 동그랗게 좀 표시되는데 F대 이펙트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글씨만 집중해서 보시죠. 이 글씨를 현재 레이어 혼자 있거든요. 여기서 하시든 똑같습니다. 보셔가지고 네, 지목이 안 될 때는 이 대상을 찍으시고요. 컨트롤 C and 컨트롤 V. 즉 카피 앤 페이스트로 다르게
변화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뭐 많이 안 주셔도 되지만 뭐 억지로 크기를 늘리겠다. Shift 키 누르시면서 가볼까요? 자, 하하였던 애가 갑자기 똑같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저거는 애니메이션 요소가 되는 스케일을 건드려서 제만처럼 튀는 역할이 나와요. 에러죠, 에러. 봐보세요. 어느 장면에서 갑자기 커졌죠? 이거는 실수입니다. 실수. 이걸 건드시면 안 돼요. 얘를 복제했다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위치에 옮기고 폰트 크기를 건드셔야 돼요. 폰트 크기를. 자, 이걸 제가 건들 텐데 스케일은 건들지 마세요.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줍니다. 자, 보실까요? 아하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지금 이 친구죠. 갑자기 스케일이 어느 부분에서 커지는 장면이 방금 여기 나타났죠.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폰트 사이즈를 건드려야 돼. 폰트 사이즈와 기타 뭐 자간 같은 거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인식을 안 해요. 이게 자간이거든요. 자간 같은 경우. 얘는 에러죠. 버려야 돼요. 저런 애는. 그리고 이런 애들을 여기저기에 복제해서 웃음꽃이 넘치게 copy and paste 놓으시고 폰트 사이즈 건들고 서체도 바꿔놓기도 하고 다른 방향 로테이션이 혹시 걸려있다면 로테이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차원에서 쓰시면 좋겠고요. 네, 다른 변화라고 하면 뭐 이런 색깔의 변화겠죠. 스트로크의 변화라던가 서체의 변화라던가 이런 등등이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다른 인격체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다른 글씨도 가능하죠. 하하하 호호호 흐흐흐 악마의 웃음소리죠. 자, 여러분 예,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타입 도구도 애니메이션이 되면은 자막이 흘러 넘쳐납니다. 오셔서 단 타이밍을 좀 다르게 주시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펼쳐 보시면은 다른 타이밍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다른 타이밍의 위치를 조절해서 한 글씨 정도는 다른 느낌 들게 들어볼게요. 예, 후, 이 악마의 웃음소리 후는 타이밍을 좀 틀리게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잡아 뺐죠. 여기 애들이 펼쳐지면은 예, 애들이 펼쳐지게 되면은 이렇게 애들이 잡혀가지고 다른 타이밍 요소를 이렇게 건들 수 있고요. 예,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렇게 건들어 봤던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내용 소개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좌로 돌아오겠습니다.